야, 여기에 그렇게 물 좋은 남자들이 많이 온대. 하여튼 그런 정보는 빨라. 전공을 바꿔야 돼, 정다정 씨. 그래서 나 오늘 신경 쓰고 왔잖아. 어때? 야, 우리 주말마다 이렇게 물 좋은 데서 브런치하자. 남자친구 생기면 탈퇴해도 되는 거지? 언제 생기는데요? 용한 점집 있다는데 우리 전보러 갈래요? 연애 결혼 전문이래요. 됐고요. 나 결심한 게 있어. 뭔데? 결혼 안 하기로. 뭐 그런 걸 정해놔. 좋은 사람 생기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지. 내 인생에 짝이 될 좋은 남자를 만난다는 건 내 노력이랑은 별개야. 이번 달에 책을 10권 읽겠어. 어? 석 달 내에 살 2kg 빼겠어.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달라.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늘이 도와줘야 되는 거더라고.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심란해. 내 힘으로 되는 일도 아닌데 거기에 목매고 기다리면서 내 인생을 소모하고 싶지 않아. 그럼 이젠 정말 소개팅도 안 해? 안 해. 괜찮은 거 들어오면 나 줘. 이럴 때 보면 재수 없어. 합리적인 거잖아요. 말 좀 가려서 해요. 난 이제 일에서 승부 볼 거야. 니네 기대해. 내가 성공이란 게 뭔지 확실히 보여줄 테니까. 여기 커피 리필 좀 해주세요. 멋지다. 너 꼭 성공해라 신영아. 왜? 너한테 계속 얹혀 살게. 커피요 커피. 언제까지 얹혀 사실 계획인데요? 남자친구 생길 때까지 쭉. 이신영. 아, 신영아. 내 강의 좀 도와주라. 아, 내 대신 3주만 특강해줘. 갑자기 장기 출장이 걸려서 그래. 딴 사람 시키세요. 네가 그나마 시간이 되잖아. 뭐 출입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유, 나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네. 그 잘난 출입처. 가서 워크숍 형식으로 학생들이 기획한 거 봐주면 돼. 뭐 혹시 또 아냐? 거기서 좋은 아이템이라도 얻을지? 어, 그래. 가짜 식권 특종 걔들한테 나온 거야. 너 경제부에서 유통이랑 증권 쪽 하고 싶은 거 내가 부국장한테 슬쩍 흘려줄게. 주말에 같이 골프 치러 가기로 했거든? 3주만 하면 되는 거죠? 김호식 기자님이 중요한 출장을 가셔서 당분간 저랑 워크숍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재밌게 수업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름을 외우게 출석을 한번 불러볼게요. 이성진? 예. 반가워요. 김은채? 네. 아유, 이름이 예뻐요. 박민선? 네. 하민재? 제 이름 어떻게 아세요? 내가 신통력이 좀 있거든요. 다음부터 지각하지 마세요. 시청자의 눈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어떤 걸 보여줘야 하나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 궁금한가, 어떤 불합리를 지금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의 시각에서 파헤쳐보고 싶은 걸 각자 하나씩 가져오시면 됩니다. 질문 있는 사람? 거기? 쉬는 시간은 없어요? 나한테 뭐 사과하실 거 없어요? 학생들 잘한 거 없는데. 방송국 찾아가려다 말았어요. 찾아오지 그랬어요. 기타 칠값 준비하고 있었는데. 입장 곤란해지실까 봐. 보니까 뉴스에 잘 나오지도 않고 대우도 못 받는 비주류 같던데. 원래 그렇게 버릇이 없어요? 복학생이면 알 건 알 텐데. 그래서 기타 줄 끄는 거예요? 기타 줄 끄는 건 미안해요. 하나 사드리면 되죠? 아, 이래서 기자들이 싫어요. 자기들이 뭐 대단한 특권층인 줄 안다니까.
부모님을 모셔라 할 수도 없고 보도국장을 모셔라 할 수도 없고. 몇 년생인데 이렇게 버릇이 없어요? 나이는 왜요? 이러다가 전화번호까지 따시겠네요? 너 내 수업 듣지 마. 아, 공과 사는 구분하셔야죠. 이쁘게 생겨서 왜 그러십니까? 쉬는 시간 끝났네요. 들어가죠. 아이고, 기숙사에서 속옷 훔치는 사람이 정말 있거든요. 전 그 사람을 잡아서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싶어요. 검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인 거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됐는지. 재밌네요. 그걸로 기획안을 짜오세요. 다음은 또 누가 발표해 볼까? 거기 원산 보고 있는 학생은 어떤 아이템이 있나? 아까부터 멍청하게 앉아만 있는데 아이템이 전혀 없나요? 뭐 마침 제보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긴 한데. 얘기해 보세요. 저도 제가 직접 경험한 거라 좀 더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기자님한테 제보하고 싶고요. 그거 말고 뭐 별 생각나는 건 없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 수업 들어오지 마세요. 출석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다음 주는 개교 기념일이라 수업이 없는데요. 그럼 다다음 주까지 내가 만들어보고 싶은 심층 뉴스 기획안을 써오세요. 그걸 놓고 다시 얘기합시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화나셨나 봐요? 닥치고 꺼져. 제보는 하고 꺼질게요. 인터넷에 중고 카메라를 판다길래 학교 앞에서 만났어요. 사진 동호회라 장비를 자주 바꾼다면서요. 가져온 카메라들을 보니까 모두 고가의 최신형, 새 거예요. 근데 작동법을 전혀 몰라요. 촬영이 취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럴까 의심이 생겼어요. 작물 같더라고요. 호기심에 IP 추적을 해봤더니 다른 이름으로 내비게이션, 노트북, 명품 가방 판매까지 하고 있었어요. 뭐 카메라 동호회 뻥인 게 확실하죠. IP 추적까지 했단 말이에요? 컴퓨터 잘하는 친구 불러서 같이 했어요. 이틀 밤새면서 중고장터 다 뒤지니까 걸리더라고요. 집요한 데가 있네? 한번 꽂히면 끝까지 가보는 성격이거든요. 멋있죠? 그건 잘 모르겠고 그 사람 좀 만날 수 있어요? 뭐 제가 다시 연락한다 그랬으니까 만날 수 있죠? 그럼 그때 나도 같이 가요. 그럼 어리게 입고 나오세요. 학생처럼. 어, 신영아. 제 친구인데요. 카메라가 필요하대서. 안녕하세요. 친구? 예, 얘가 삼수를 해가지고 나이는 좀 있는데 내 친구 먹고 있어요. 카메라 하나 보여주세요. 이거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새 거 같아. 이것도 마음에 들고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다 사고 싶다. 야, 너 이거 다 사면 가방은 무슨 돈으로 살려고? 어디 괜찮은 중고 명품 없나? 그럼 다 살 수 있을 텐데. 가방도 필요해? 가방도 하세요? 시계는요? 아싸! 가방부터 봐요. 의심 받겠어요. 아싸! 무슨 학생이 보석을 뒤지고 그래. 노트북 보는 척하고 있어요. 난 찾아야 할 게 있어. 밖에 경찰들이 있는 건 눈치챌 것 같은데. 민재야, 너 노트북 다 봤어? 어. 노트북은 이게 제일 낫네. 카메라도 골라야지. 어. 야, 가방 빨리 가방! 가방 잡으라! 왜 죽어? 방금 잡았다고. 야, 뒤면 좀 와!
난 시작할게요. 휴. 전국적인 대규모 작물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반지 맞냐? 이 반지가 확실합니다. 와, 이런 반지를 받았단 말이야. 이 남자 그냥 용서해줘라. 착불로 보낼 거고요. 전달하시면서 따귀한테 쳐주시면 더 좋아요.